우이도 수학, 우이도 시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이도 시계는 24시간, 하루. 이것은 지구 자전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있는 한국의 우이도는 대략 나를 기준으로 126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여기 36에 126 여기가 한국이고 자 여기 36에 36 이쪽은 터키하고 시리아 지금 지진이 난 안타깝지만 지진이 난 터키하고 시리아 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35에서 54는 뉴욕 아래쪽, 뉴욕 아래쪽에 대서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36에서 144는 한 160에서 155가 하와이이기 때문에 하와이 기준 북동쪽이 됩니다. 이 우이도 시계가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춘분에는 낮과 밤이 이쪽에 여기 있는 극지방, 요 극지방 노스포를 중심으로 낮과 밤의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눈 타임이라면 정오라면 35에 54는 완전히 자정이 되네요. 나이트 타임 되겠죠. 나이트 타임.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선라이즈. 선라이즈가 아니라 선셋이 되겠네요. 아닌가? 눈이니까 선셋 밤이 이제 다가오는 선셋이 되고 이쪽은 터키 쪽은 선라이즈가 되네. 요거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기록을 하면 춘분을 기준으로 우이도 시계를 활용하면 한국이 정오일 때 뉴욕 주 남동부 대서양 36인데 35라고 써놨네. 36 북위 36 서경 54는 자정이 된다. 하와이 북동부 북위 36 서경 144는 선셋 일몰이 된다. 터키와
시리아 접경, 36, 동경 36은 일출, 해가 뜬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대략적인 시간차 이런 것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 뭐 태양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도시계 태양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이 위성 사진이 지금 안 좋은데, 이게 지금 구글 어스인데, 여기 라인선이 있습니다. 여기 라인선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지, 여기도 위성 구름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페이킹입니다. 일종의 페이킹. 구글 어스는 위성 촬영으로 만들어진 거다? 아닙니다. 이건 뭐냐? 그냥 3D 스피어, 구를 구현하는 평면을 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일종의 소프트웨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위성 사진처럼 뭔가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한다고 봐야 되죠. 하여튼 일단은 각설하고, 지금 36에 126, 대략 뭐 태안, 한국의 태안 정도 되는데, 지도상으로는 이 부분, 이쪽이 지금 한국이고, 그 다음에 35에 54, 여기가 지금 북미 대륙인데, 이쪽이 아마 뉴욕 정도가 될 거고, 남동쪽으로, 뉴욕의 남동쪽, 이쪽으로 대서양 지역이, 위도 시계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시침이 있다면, 지금 여기가 12시면, 12시면 여기는 24시가 되겠네요. 시간차는 12시간차, 충분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하와이 북동부. 하와이 북동부. 큰 차이는 나잖아. 하와이가 한 155나 이 정도 되니까, 한 10도, 1000km, 36도이기 때문에 1000km는 아니고, 한 8, 900km 지점. 이쪽은, 1시부터 6시. 지금 6시 정도가 되니까, 일출. 지구가 요렇게 돕니다. 그 태양이 이렇게 도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면 여기선 일출, 선셋 이렇게 도는구나. 여기는 6 AM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출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이쪽, 지금 유럽 아래쪽, 이쪽은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 이쪽은 지금 6pm. 6pm이 됩니다. 춘분에 그렇고, 지금 춘분에서 하지로 넘어가면서는 점점점 그 시간이 조금씩 36도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정오나 자정은 큰뭐 기준점이니까 변하지 않고, 해가 뜨는 일출 시점이 점점 뭐 5시 반, 예를 들어서 뭐 6, 일몰은 6시 반 또는 뭐 7시, 8시, 5시 이 정도까지 하지에는 일출 일몰 시간이 바뀌었다가, 반대로 동지에는 6시가 아니고 뭐 7시, 5시 뭐이 정도의 일출 일몰 시간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변화폭이 의도 시계의 변화폭이 일종의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특히 36도권은 이 현상으로 인해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four seasons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위도 시계는 경도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한 위치를 갖고, 어느 위도냐에 따라서 이 위도 시계의 어떤 패러다임이 태양과 좀 비교해서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35도가 아니라 36도.